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드벤처 게임 그 중에서도 플스2 시절의 이코. 야, 오랜만에 보네요. 이게 명작이라고 불렸던 거더라고요. 저도 플스1 때 하고 2는 못 해봤었어요. 2라, 제가 플스2라고 해봤자 스맥다운밖에 안 했거든요. 스맥다운. 레슬링을 좋아해서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면. 충격적인 거. 스맥다운, 피파 막 이런 거. 오늘 대표님하고 나하고 궁합이 안 맞아. 뭐, 예, 네, 아무튼 그것도 게임이니까요. 말씀하시죠. 안돼. 자, 그리고 그 외에 어드벤처니까 말 그대로. 약간의 네. 그 이번에 새로 나왔던 그 뭐야, 니어 오토마타. 아, 그런 느낌도 나네요. 네. 뭐 전갱이를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전갱이만 먹고 이제 사망하겠다. 그렇죠. 엔딩 하나 나오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스맥다운하고는 다른 스타일. 저는 그때 패밀리, 메가드라이브, 슈퍼패미콤, PC엔진, 듀오, FX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와. 스맥다운만 없었습니다. 왜 대화가 멈추시죠? 얘기는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그렇죠? 아, 그쵸? 네. 바이오 해저드 해줬어요. 맞습니다. 바이오 해저드. 하지만 뭘 더 많이 하셨다고요? 스맥다운이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여러분 들 어찌 보면 이세계물로도 네, 맞습니다. 이세계물. 그렇죠. 요즘 네. 유행하고 있잖아요, 이세계물.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이세계물이 핫합니다. 그리고 스맥다운. 아, 진짜 다재다능하신 대표님이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스맥다운. 없잖아요. 아, 그걸 못하겠어요.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1절만 해주세요. 네. 네. 아, 제가 웬만하면 이만한 계속 곱씹어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뭐든지 1절만 남겨줬습니다. 지금 화나신 거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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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